네. 아, 지금 10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까 좀 밀리다가 좀 둘다 상승세로 약간씩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약세장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께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그 말씀해 주셨던 로봇,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인 CS 윈드가 강합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차 중에서도 일부 각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딱 집어서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뭐, 4%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갑니다. 해외 시장 오픈조에 국내장 양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꼭 드려야지 될 얘기가 있죠, 여러분. 고용의 강세. 그러니까 주말에 고용, 미국 시장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기사를 봤을 때 40몇 년 만에 최대 고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되게 자주 해드립니다. 고용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자이언트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흔들려요. 근데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금리를 어차피 올리면 목표 금리까지는 올릴 건 뻔하고 경제가 좋고 지표가 좋아야 명분이 생깁니다. 만약에 지표가 나빠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지표가 안 좋으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뭐 금리 인하를 하거나 다시 부양책을 쓸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건 이종복의 의견이고 지나고 나면 확인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흔들려도 흔들려야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형.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락을 하게 되면 급락의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 입장은 주식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하는 입장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흔들리는 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나스닥 시장이 조종을 받게 되니까 국내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약합니다.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전기전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5월 말에 했죠. 5월 말에 할때 전기전자가 무겁다 하면서 지수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고 지금은 종목의 흐름이 다르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 다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다른 주식의 흐름이 그때하고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장도 보면 삼성전자 60일선에 부딪히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60일선에 부딪히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라 기술적으로는 모양이 좀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늘장은 아까도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지금 에너지 관련주 초강세인데 에너지 관련주도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급한 시간에 이종복의 의견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한 코멘트를 드리면 탄소 중립법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그거 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은데 여기서도 제 의견 하나만 드릴게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안 가는 게 좀. 그쵸? 저는 탄소 배출권도 좋게는 얘기하고 싶단 얘기입니다. 대신 이제 오늘장 특징이 에너지, 로봇, 전기차 등이 강하다. 이건데, 지금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가 과거에는 CS 윈도가 날아가면 동국 SNC도 따라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시면 동국이는 확실히 이격이 뜨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죠? 네, CS 윈도 추가 강세 전략 여러분들한테 준 거고, 6만 5천 원 이상, 뭐 7만 원대까지도 추가 강세 드렸어요. 제가 포픽으로 얘기하는 종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종목이 있습니다. 대신 요것은 짧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1일 날 CS 윈도 추가 강세 전략 줄 때, 방송 이종복 10시 45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8월 1일 날
방송 후 12분 32초쯤에 유니슨도 좋게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녹화 VOD 보시면 나와요. 보시면 적산병으로 가고 사나흘 정도 조종받고 어제 천냥봉 주고 이미 여기서 힌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시세 분출. 거래량이 천만 주 이상 터지면 241선 돌파에 추가 강세. 대신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유한 사람들의 목. 요 정도 얘기해주고 왜 지금 이 얘기를 해드렸냐.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딱 세워놓고 CS윈도 그다음에 삼강 두 종목 딱 세워놓고 풍력은 돌리는 거죠. 나중에 조종받을 때 관심 가질 주식도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한국카본 이쪽 종목들이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종을 받으면 이런 주식을 저점 매수하면 이게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력설비 이거 묻히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을 때는 항상 LS하고 LX일렉도 나는 좋게 본다는 얘기 계속해주죠. 얘들도 가긴 가요. 근데 가긴 가는데 이쪽은 말 그대로 일렉트릭이에요. 지금 잘 가는 것은 솔라하고 윈도우죠. 근데 일렉도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떠 있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주식도 좋은데 순환매로 본다면 아까 얘기해드린 이쪽도 같이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좀 주고요. 그러나 로봇은 이종복은 에브리봇은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종복이도 이 회사가 만든 로봇 그 저희 무선 로봇 쓰는데 어쨌든 에브리봇이 또 급등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 주가의 패턴을 보시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 다 날라갔는데 이 주식만 못 갔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터질 때 따라가는 건 좀 그렇고 이거하고 유사한 차트, 그러니까 에브리봇의 8월 5일 정도의 차트를 보이는 것 중에 공작기계 관련주에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주식이 아지넥스라는 주식입니다. 에브리봇 금요일날 모습을 봐야 돼요. 에브리봇 금요일날 모습과 아지넥스의 흐름이 되게 유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노리는 건데 아지넥스가 왜 에브리봇이나 얘네들보다 늦느냐 거래량 패턴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로봇이 가게 되면 이런 주식이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RS오토. RS오토는 단위 하나 높죠. 이렇게 마주보는 고점에서는 따라 붙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그룹주 날라갔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구글인가 뭐 아마존인가 뭐 그 기사에 지금 에브리봇이 가는데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는 LG. LG도 로봇입니다. 그죠? 예. 요런 종목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로봇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아까도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포스코 케미칼인데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요것은 내가 이따 후장 전략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선별 전기차도 강하고, 오늘은 사실 이게 너무 가벼워서 내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에너지 관련주, 가스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아요. 주말에 뭐 유럽 사람들 겨울에 가스 못하고 장작되게 생겼다 뭐 이런 기사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거 받아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주도 사실은 오늘 어떻게 보면 눌리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눌림목이 좋게 나온다 등 해외 시장 혼조, 자이언트 스텝이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해외 시장은 혼조인데 국내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세지 못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이 활개를 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시장은 혼조, 국내 시장은 양호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좀 해석을 좋게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종목별로도 하나씩 좀 짚어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로봇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종목들을 약간 선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지만 뭐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도 순환매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흐름을 잘
이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요. 로봇 쪽에서는 모멘텀이 뭐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로 끝나는 건 아니고 좀 더 지속적인 흐름을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추세와 패턴 얘기해 주시는데요. 확장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도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화면이 좀 고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327 돌파, 325 지지 체크 제가 이렇게 주는데, 선물은 사실 지금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있어가지고 선물의 흐름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 종목은 종목 위주로 주식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니까 325를 깨게 됐을 때 종가상 325가 깨지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주식의 탄력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무너지지는 않는 거고요. 327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변 주까지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해드리고 최근 강조 섹터 추가 강세 전략인데 우선 아까 포스코 쪽 얘기해드렸으니까 이거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CS 윈도우 갖고 하나만 얘기해주면 항상 보면 월 초에 주식시장이 조종을 받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장이 항상 월 초에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CS 윈도우가 6월 초에도 급락, 7월 초에도 급락, 8월 초에도 원래 조종을 받았을 게 더 좋았던 거죠. 조종받으면 적극 매수니까. 근데 이번 8월은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쪽도 마찬가지. 이 주식이 지수가 320을 깨지 않는다. 종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으로 320을 깨지 않으면 가격 법칙상 15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장이 조정받으면서 320에서 318 쪽으로 밀려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13만 원 쪽으로 다시 밀릴 수는 있으나 매수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차 섹터도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암호그린텍이라는 주식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게 얘기 자주 하는 종목이거든요. 조종받으면 이런 주식이 조종받을 때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 강조 섹터 추가 강세 전략에 선별적으로 급등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나 이쪽에 있는 선도주들, 급등형 선도주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쪽 섹터에 있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성화인이나 이런 종목이 이 주식도 11,500원 이하에서 11,000원으로 오면 적극 매수. 근데 거기까지 쉽게 안 오죠. 종합이 320을 깼을 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격. 만약에 종합이 320을 깨지 않는다면 안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특징주입니다. 제가 뭐 공개 방송이든 이런 거 자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렌시스 패턴이 FM 패턴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20% 이상 날아가고 있죠? 각이 아까 아지넥스하고 다른 점은 아지넥스는 각이 높은 데에서 움직이는 각. 그 다음에 이렌시스 각은 한 단계 아랫단으로 쳐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쪽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유니슨 같은 종목도 얘기했었던 거고 전기차 아까 얘기해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한 코멘트 드려볼게요. 지금 제약주도 조정을 받는데 딱 한 종목만 얘기해보겠습니다. GC셀이라고 GC 녹십자,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 합병 주식인데 예, 적산병으로 올라왔죠. 아까 유니슨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GC셀이라는 요 정도 주식을 보고 있다가 상승폭의 절반 수준 정도로 만약에 흐른다. 이런 주식 사놓고 있다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병상 관련주가 아직 안 움직인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병상 관련주하고 헬스케어 관련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예상 섹터다. 요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도 오후장에 잘 녹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토마토 TV와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 보시죠. 오늘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